이데일리 편집 기자와 주요 이슈들, 기업들, 그다음에 해당 섹터들의 얘기를 좀더 자세히 나눠보는 이데일리 DB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날에는 바이오 쪽 얘기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편집국의 석정 기자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단은 이오플로라는 회사 얘기를 할 건데 내용은 좋지를 않아요. 네. 이게 유상증자라는 게 사실은 네. 이게 회사가 막 성장할 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네. 회사가 뭐 이익이라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별로 게썩 좋지 않을 때는 시장에는 썩 좋아하지 않는 재료긴 한데 지난주에 우리 팩트론 얘기할 때 네. 그때보다도 이오플로우는 좀더 유상증자의 내용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가 좀 나와서 오늘 석 기자와 함께 이오플로도 상장사기 때문에 주가도 제가 좀 전에 보니까 한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 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오플로라는 회사는 어느 쪽이에요? 아, 이오플로우라는 회사는 이제 약간 의료기기 회사로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그 2020년 9월에 기술성 특례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 주사나 이제 당뇨 환자들이 주사나 펜 형태의 그 인슐린 주사제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회사는 그 몸에 붙이는 아, 그인 패치형. 네. 이제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곳입니다. 이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을 돕는 그 패치를 개발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 환자분들 여기다 딱 붙여서 인슐린 조절하는 그 패치를 만드는 회사다. 네, 그거를 붙이고 수영도 할수 있고 잠도 잘수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편리성이 엄청 높죠. 그러네요. 전 그러면은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이 웨어러블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패치를. 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거를 개발한 곳이 단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오플로우와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 인슐렛이라는 곳입니다. 이 인슐렛은 시가총액 17조 원에 달하는 좀 대형 여기는 큰 회사네. 네, 의료기기고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 인슐린 펌프,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로 사실상 그 독점적인 그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용화한 곳이 지금 이오플로우와 인슐렛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미국 시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인슐렛이라는 이 미국 나스닥 상장사가 사실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원조이기도 하고요. 아, 네. 그럼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에서 뭐 기술을 이렇게 사오거나 이랬던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독자 개발을 했는데? 개발이라고 했지만 인슐렛에서 이제 근무했던 4명의 직원들을 이오플로우가 이렇게 영입을 해서. 영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오플로우가 2022년 말에는 뭐 FDA에 승인 신청도 했거든요. 이 이오패치라는 예. 인슐린 펌프를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인슐렛과 경쟁 체제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슐렛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023년에는 이게 메드트로닉이라는 전 세계 1위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네. 그 M&A 러브콜을 받기도 했어요. 우리 이오플로우를. 네, 네. 1조 원 규모. 2조요? 1조 원 1조 규모. 원 규모. 굉장히 네. 좀큰 건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그때 되게 잘 가기도 했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슐렛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쟁자가 온다 그러면 독점 시장을 자기가 구가하고 있다가 가만 안 있겠죠. 지난해 8월에 미국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특허 침해를 했고, 네, 뭐 영업을 이제 금지하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지금 소송이 현재 진행 진행형입니다. 중이고. 네. 그러면 이오플로우는 국내에서 팔고 있는 거고 이 패치를. 미국은 이제 FDA 승인이 떨어져야지 팔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중인 거고. 그러면은 국내에서만 파는 겁니까? 아니면 수출도 하는 겁니까? 딴 데? 네. 지금 이오플로우는 미국에 2022년 말에 신청을 했지만 그 소송이 걸리면서 글쎄요. 아직 허가가 안 났고요. 유럽에서는 한 16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내, 유럽. 시장이 국내하고 유럽하고 크게 보면 이런 네, 거네. 크게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송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좀 미리 좀 살펴보니까 22일 날입니다. 지난주에. 유증 얘기 나오고 그 다음날 하한가, 22일 날 하한가. 그날 이제 소송, 미국과 소송 중이다라는 얘기가 공시가 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23일 금요일날 또 13% 떨어지고 오늘 7%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최근은 오늘까지 하면은 한 3거래일이죠. 3거래일 동안 40%, 한 50% 가까이 이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송권이 유증이랑 소송권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주가에 굉장히 좀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소송 얘기 이제 잠시 정리하고 가면요. 지난해 8월에 제가 소송이 제기됐다고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인슐렛이 이제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 소송은 지금 현재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이제 이오플로가 했는데 판매 금지에 대한 거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는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6월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처음 이제 제기된 그 8월에 제기된 소송은 일단 이오플로가 승기를 잡은 걸로 지금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6월에 주가를 좀 보시면은 네. 이오플로 주가가 6월쯤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가 유럽에서 인슐렛이 다시 한번 그 소송을 신청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 하락권은 주가 하락권은 유상증자 플러스 유럽에서 이오플로 그 인슐렛이 다시 진행한 그 소송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미국에서 소송 걸었던 거 인슐렛이 소송을 그 판매 금지 그 소송 걸었던 거는 네. 일단 1심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이오플로가 이긴 걸로 나왔고 네, 항소심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처분 신청 취소 결정을 받아내서 이오플로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판매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2차 항소심이면 2차잖아요. 네네네. 2심에서까지 이제 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건 진행 중인 거고. 그리고 뭐 배심원 판결이 오는 11월에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11월에 그러면 그게 그 아마 본안 소송에서 배심원 판결에서 이기면 이제는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미국에서 승인을 받으면 FDA 승인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 얘기구나. FDA 그리고 이 인슐렛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단순히 미국 시장에서만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오플로가 판매 제작한 모든 이오패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마케팅도 하지 말고 영업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처음 미국에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원래 미국 시장을 진출 안 한 상태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유럽이랑 이제 국내 여기는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지금 못하게 하려는 미국 소송이 이제 사실상 이제 이오플로한테 유리하게 간 거니까 이제 이오플로는 유럽에서 와 이제 판매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원래 미국 소송이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건데 다시 한번 악재가 터진 게 이제 유럽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인슐렛이 이제 소송을 건 거죠. 예, 이오플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회사의 존폐가 달려 있는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인 그렇습니다. 건 맞네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만큼.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 너무 이제 앞서 나갈 수 있겠지만 이 소송 문제만 말끔하게 승소를 하면 이제 글로벌하게 두 회사만 이 패치를 만드는 거니까. 네. 굉장히 회사의 어떤 큰 뭔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일 수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네. 그 얘기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고. 그렇죠. 뭐 그래서 6월에 한번 미국 소송에서 이제 이오플로가 승기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메드트로닉과의 인수가 다시 재시작하는 거 아니냐. 네. 재논의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메드트로닉이 최근에 뭐 그 공고를 냈는데 채용 공고를 냈는데 거기에서 이오플로 관련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채용 공고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 사실 물밑에서 인수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일 수도 있다. 네,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막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가 막 폭등했었거든요. 이오플로 주가가. 그런데 이제 결국은 메드트로닉에서 오류였다. 아. 그렇게 약간 해프닝이 됐네요. 네.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던 게 또 그대로 또 뭐 떨어졌겠고. 네, 실망 매물 또 떨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오플로의 주가만 놓고 본다면 아직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네. 투자란가 이거 하시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아직은 굉장히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그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재료들을 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소송은 일단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고요. 그럼 이번에 유상증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823억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게 21일 날 공시가 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왜 시장에서 이렇게 나쁘게 보는 겁니까?
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200억 원은 채무상 환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 823억 중에 200억 원은 25%는 채무상 환하는 데 쓰겠다. 사실상 이제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서 빚을 갚는 데 쓰겠다라는 내용으로 인식이 시장에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제가 유럽 소송이 최근에 제기됐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공시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그 순서가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22일 날 나왔어요. 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에 대한 것도 조금 의문이 생겨요. 일단 회사 측 입장은 그 우리 이오플로우의 유통사한테는 그 정식 소장이 이제 송달이 돼서 됐는데 네. 우리 이오플로우 그 본인한테는 아직 정식 송달된 뭐 소장이 없다. 그래서 예. 소장이 오는 대로 이제 공시를 원래 하려고 했고 그게 마침 와가지고 공시한 거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기된 건 알고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받지는 뭔가 이렇게 받은 게 없어서 그동안 공시를 못했던 거지 이건 유상증자랑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시장에서는 좀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해 8월에 인슐렛이 미국에서 소송을 이제 처음에 아까, 네, 제기를 했다는 거를 인지했을 때는 인지하자마자 바로 공시를 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달 17일에 이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네. 했잖아요. 그때도 공시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한테 좋은 거는 신속하게 하고 별로 안 좋은 거는 최대한 늦추고 사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사그라 해명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됐다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그렇죠. 떨어지진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게 사흘 동안에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사실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 날벼락 맞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1-20%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대응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주가가 아주 급락에 계속 이어진 거고 그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런 뭐 부분은 회사 측에서 뭐 사실은 뭐 약간 오해 여지가 있게 뭐 얘기를 한다 해도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신뢰도 측면의 문제고 결국 이오플로의 이제 주가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소송 문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까 이걸로 좀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석 기자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석 기자의 이제 판단이라든가 취재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 이 소송 문제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미국에서는 일단 그 인슐렛의 대대적인 그런 공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이 영업 비밀을 이오플로우가 가져갔다라는 거를 이렇게 입증하는 게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도.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그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아마도 이제 유럽에서도 아마 비슷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유리한 뭐. 쪽으로 이오플로우한테 조금 네 왜냐하면 그걸 입증을 하는 게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제기가 미국에 제기되고 유럽에 제기된 거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제 판단은 조심스럽게 또 이오플로우가 적극 항변을 한다면 입증을 하는 게 조금 고의성 뭐 이런 문제들을 입증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건 일단 제 생각인데요.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유럽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거는 또 그만큼의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이런 그렇죠. 문제를 회사가 오롯이 이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악재라고 분석이 그렇죠. 됩니다. 재무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때는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미국 소송도 보면은 한 번은 처음에는 이제 가처분 소송 처음 했을 때는 그 인슐렛에 유리하게 좀 이렇게 흘러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실제로 이제 판매 금지 처분,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한 적이 있어서 그때 주식이 거래가 정지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아, 타격이 좀 그 전에도 많이 있었군요. 네, 어쨌든. 미국 소송에서 한 번 그렇게 타격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도 타격이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과정이 상당히 회사한테는 부담일 것이다. 비용도 그렇고 갑자기 갖춰본 결과가 또 불리하게 나와서 네. 거래가 정지된다거나 영업이 정지된다거나 이러면은 이건 사실상 회사 입장에서는 존폐기로인 거죠. 그렇죠. 그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존폐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게 거죠. 아마 인슈런스가 원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 막강하게 클 수도 있는 경쟁자를 시장에서 쫓아내는 게 인슐렛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소송을 이렇게 네. 하고 있는 이유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실제 이게 이제 인슐렛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허를 침해하고 자기네들의 기술을 이제 도용했다라는 그런 사실 여부와 떠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글쎄요, 우리 기업이 이게 좀 뭔가 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이미 강자로 있는 기업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게 뭔가 좀 참 마음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답니까? 네,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서 모든 특허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새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네, 당뇨 패치. 네, 네, 그 패치 안에 뭐 특정 부분이 인슐렛과 이제 겹쳐서 계속 이것 때문에 이제 발목이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 자체 개발한 그런 기술로 끼워 넣으면 그러면 특허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유럽에서 먼저 판매를 할 수도 있다. 잘 풀린다면. 네네네. 뭐 그렇게 소송과 별개로 얘기죠.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예. 당뇨 환자는 뭐 선진국들은 엄청나게 많죠.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당뇨가 보통 주사로 보통 하니까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거를 패치로만 해서 한다고 그러면 너무 편하니까 네. 시장성은 정말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참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는다라는 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어도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오플로우 사례를 보면서 새삼 좀 느끼게 됩니다. 좀 뭔가 좀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들 정부라든가 주변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좀 이렇게 힘을 좀 밀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이제 다음 기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회사인데 ENCell. 네. 이 회사가 막 따따블 가는 것처럼 막 보여가지고 되게 그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그렇게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감이 그만큼 있다라는 생각 좀 들어서 ENCell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이 회사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걸까요? 네, 뭐 주가가 잘 갔던 건 여러분들도 더 잘 네. 아실 거라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 회사가 이제 잘 다른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여러 바이오텍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진 이유는 다품목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 커버리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기존에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사업 CDMO라고 하는데요. 그쵸. 이거를 지금 선언한 그리고 하고 있는 이런 국내 바이오텍이 상당합니다.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곳의 대부분이 우리도 CDMO 합니다라고 외칠 정도로 이게 사실상 돈이 되니까 이제 캐시 카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다 사업을 합니다라고 이제 문은 열어놨지만 사실 이 기업들한테 맡기면 자기네들이 강점이 있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과 관련이 있는 치료제들만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유전자 치료제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많겠죠. 그 자신들의 파이프라인과 관련이 있는 곳들 만 이제 받기 때문에 좀 그동안 제한적이었는데 이곳은 거의 사실상 주문하는 대로 그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그 치료제를 그 양이라든가 뭐 특정한 그 후보물질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이 인기가 많다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한 회사예요. 삼성서울병원 출신 교수가 의사 선생님이 만든 회사인데 병원이다 보니까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주로 희귀 질환을 타깃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샘플을 구하기가 쉬웠겠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희귀병 환자들은 다른 회사들은 이 희귀 환자들 만날 기회도 적고 그러니까요. 샘플을 구하기도 상당히 그렇죠, 어려운데 그렇죠. 이곳은 가능했다는 거죠. 그것도 방대한 양. 그동안 옛날부터 쌓아왔던 데이터들을 예.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이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뭐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계열사가 삼성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으로 생산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을 상대로 하는 대형 수주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 EN셀은 그 밑에서 국내 바이오텍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막 임상 시작한 조그만 바이오텍들을 주요 고객사로 삼아서 그러니까 약간 상생하는 느낌으로도 갈 수 있는 같은 계열사. 느낌으로서 계열사인지는 잘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니겠는데, 아마 예. 관계사 예, 지분을 어느 정도 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거라서 일단 회사 자체가 뒤에 이제 뒷배가 좀 든든하다는 느낌 그리고 이미 이제 국내에서 좀 여러 수주를 받아서 이제 다 그 뭐라고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레퍼런스가 되게 좋은 레퍼런스, 거군요. 예. 레퍼런스가 좋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EN셀이 좋은 회사다. 이렇게. 이 회사가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는 회사고. 네. 보통 이제 바이오들이 그렇게 많이 상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익을 내기 전에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서 이 회사가 수익을 내는 그런 큰 그 뭐 바이오 회사로 커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도 쉽게 말하면 이제 실적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는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그거는 아직은 아닌 거겠네요. 아, 네, 아무래도 초기 단계다 보니까요. 하지만 지금 EN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 17곳이랑 33건의 프로젝트를 이미 한 경험이 있어서 글쎄요. 누적 매출 같은 경우는 242억 원, 누주 수주 금액은 380억 원. 그러니까 아직 초기 단계긴 하지만 벌써 이제 300억이 넘는 수주 금액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는 105억 원, 영업 손실은 그런데 좀 118억 원으로 네. 아직은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네, 흑자 전환을 노릴 수 있는 신사업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흑자 내기에는 조금 현재 그러니까 CDMO로 그러니까 이게 좀 이를테면 이 희귀병이랑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CDMO를 제일 잘하는 건 맞는데 네. 아직 플러스 그걸만 가지고 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네. 그러면 진짜 석 기자 말씀대로 뭐 돈 버는 걸 뭘 만들어 내야 되겠네요. 네, 그것도 만들어져 있다는 점도. 아 그래요? 네,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반기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조기 좀 어려운데 조직 특이적 AAV라고 이 타깃 치료 유전 물질을 그러니까 치료제를 환자의 몸 안에 그 특정 그 단백질에게 붙이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갖다 주는 것도 되게 그 기술도 되게 요즘 유망한 그 전달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렇죠. 중간에 그러니까 네. 표적 항암제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그 전에도 그러니까 그 표적 항암제를 그 암세포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그 이 네. 중간에 전달. 전달체. 아, 이게 또 별개로 또 있는 거군요. 네, 전달체가 요즘 좀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그런 또 개발 분야라고 그러게요. 합니다. 그런데 그거 뭐 만들면 뭐 합니까? 가서 딱 잡아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 전달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맞아요. 뭐 가다가 몸 안에서 녹아버린다던가 잘 못 간다던가 하면 예.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힘들게 비싼 돈 주고 맞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나 뭐 캐털런트 같이 글로벌 뭐 1, 2, 3위 다투는 CDMO 기업들은 이미 AAV 이 전달 물질에 좀 주목을 하고 생산 시설에 투자를 이제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EN셀도 지금 여기 이 조직 특이적 AAV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미 이제 이쪽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우시도 얘기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얘기했고 얘네들은 CDMO 쪽에서 뭐 엄청나게 글로벌하게 큰 회사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EN셀이 되겠어요?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거. 아, 이제 캐털런트, 우시, 삼바 같은 기업들은 이제 머크 같이 그 엄청나게 큰 기업들 그리고 대형 물질 그리고 상업화 생산에 이제 적합한 그런
이제 물질 치료제들을 이제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반면, ENCell은 이제 소규모지만 다품종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보통 하나의 치료제 A를 개발하다가 갑자기 B라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생산 라인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그러겠죠. 대형 기업들은 네. 이 작은 일일이 수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하지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이렇게 임상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문 수류는 누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ENCell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그렇게 받아서 하기 위한 그런 생산 시설에 이런 것들을 현재 갖추고 네, 갖춘 건 아니라 갖추고 있는 과정이고. 아, 갖춘 상태고. 갖춘 상태고. 네, 그 AAV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 중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고요. 여러 가지로 포텐셜이 되게 많은 회사다. 그리고 이제 상장 심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기술력에서는 뭐 A+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좀 듣고 해서 지금 주가도 한 10% 정도, 18,000원 정도 좀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당장 뭐 어떻게 하시라는 것보다도 이런 회사들도 있구나. 아, 잘 한번 이렇게 좀 와치를 앞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석정 기자와 함께 바이오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